1913년부터 광주 송정역과 함께 해온 송정역전 매일시장. 대형마트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100년 역사의 전통시장이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광주에서 하면 광주가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아 타이거즈가 함께합니다. 네, 챔피언스필드의 목소리 기아 타이거즈 장내 아나운서 MC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챔피언스필드가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는데요. 저만 온 게 아닙니다. 기아 타이거즈 초특급 선수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선수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아 타이거즈 투수 양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서동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아 타이거즈 브래필입니다. 예. 자, 저희가 온 곳은 1913 송정역 시장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아 타이거즈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웅 선수, 우리 광주 출신인데 네. 전통시장 어때요? 지금 느낌 자체가. 근데 저도 많이는 와보지 않았지만 네네. 와보니까 좀 분위기도 많이 좋고 네네네. 좀 가게도 많이 세련돼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좀 설레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곳 송정역 시장이 원래는 송정역전 매일시장이었어요. 근데 광주시와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1913이라고 서 있잖아요. 지금 입구에. 네. 서동훈 선수. 네. 1913 송정역 시장. 어떤 의미일까요? 1913년도? 1913년도. 그 정도로 100년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 전통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브래필 선수는 뭐 마트는 많이 가봤을 것 같은데 전통시장은 많이 안 가봤을 것 같아요. First time. Only E-Mart, Lotte Mart. First time. So very hungry. 전통시장 하면 또 먹거리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팀을 두 팀으로 나눌 겁니다. 양현종 팀 그리고 서동욱 팀. 두 팀으로 나눠져서 어떤 먹거리를 가져오느냐. 브래피 선수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음식을 골라오셔가지고 브래피 선수가 직접 시식을 해서 고를 겁니다. 그 선택을 못 받은 팀은 어마어마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1913 송정역 시장의 먹거리를 찾아갈 건데 전통시장에는 카드나 현금보다는 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모든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현웅 팀에게 5만 원. 네. 그리고 서동욱 팀에게 5만 원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3 송정역 시장 먹거리를 찾아서 출발! 출발! 1913 송정역 시장에서 필의 입맛을 사로잡아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어떤 게 그래도 좀 맛있어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전구수를 많이 드시고요. 맛있겠다. 네, 매콤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부럽지. 뭐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거는 네. 동고추가 아니 동고추랑 꽈배기가 맛있고 근데 우리 아들이 약간 이래야 되니까 피나한테 맛있는 걸 추천해 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동고추도 있습니다. 동고추? 응. 동고추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매운 게 계속 매운 게 아닌 거 같아요. 씹을 때마다 조금씩 매워요. 네, 전혀 느끼하지도 않고 속이 안 쓰리다 왔어요. 얘가 딱이네. 딱이다. 양현종 팀 첫 번째로 동고추 고로케 선택. 배부른데? 역전. 와! 역전! 전이네! 전집이네! 전 맛있겠다! 맛있겠다! 가자! 우와. 제가 직접 담근 장아찌에 같이 찍었지. 이거는 다 직접 담갔네? 어떡해. 진짜 맛있다, 와! 역시 저는 역시 꼬다리가 맛있어. 와, 여기에 막걸리만 있으면. 막걸리. 면을 찢어놓고, 장아찌 올려놓고, 그리고 짠하고, 이거 먹고, 막걸리 먹고.
피디한테 이걸 소개시켜줘야 되네.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세트로. 진짜 맛있다. 막걸리까지 세트로. 양현종 팀 두 번째로 해물 파전과 막걸리 선택 완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생각했던 양갱이랑 전혀 달라. 서동욱 팀 첫 번째로 양갱 롤케이크 선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냄새 난다. 이거 시식해도 되는 거예요? 먹어봐도 돼요? 어, 되게 차갑다. 이거는 특히 100% 좋아할 것 같은데요? 뭔가? 사가야죠 그러면. 서동욱 팀 수제 초코파이 선택하며 양팀 음식 선택 완료. 어 필선수한테 옷을 한번 제가 또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we're gonna go do this like a closed store. Yeah. He's gonna buy you some really good, cool-looking outfit. 어 이거 아유 엄마 거 이거. 어 Let's go. Looks good. Your wife. Looks good. 우리 브래비 선수가 고른 네, 이 옷을 저희가 직접 네, 친하기 때문에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와. 단단단단 노래. 단단. 네, 1913 송정역 시장에 우리 두 선수, 서동욱 선수와 양현종 선수가 브래피 선수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골랐습니다. 네. 먼저 서동욱 선수. 초코파이를 갖고 왔는데요. 초코파이? 네. 아. 엄청 좋아할 거예요. 엄청 그냥... 시원하고 엄청 맛있거든요. 어, 많다. 아, 맞네요. 이제 양으로 충분히 거네요, 아무래도. 왜냐면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색감도 다양하고 예.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저도 필 선수랑 그 송정역 시장을 돌아다녔잖아요. 쑥을 정말 싫어한대. 쑥을 정말 싫어한대. 자 우리 양현종 선수는 어떤 거? 저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게 고로케를 갖고 왔는데 고로케 네. 오, 처음으로 브래피 선수가 오 감탄사를.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네. 맛도 많은데 네네. 그중에 이제 제가 추천할 거는 이제 이 돈코츄? 아 돈코츄? 네, 좀 매운 건데 매운 거 그래도 필이 한국에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쵸? 매운 것도 잘 먹거든요. 아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브래피 선수가 먹기 전에 비주얼적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할게요. 이거는 뭐 점수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예. 원, 투, 쓰리 바나나. 바나나 일단은 점수에 포함이 안 돼요. 네. 네, 너무 민감한 표정 짓지 마시고 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아. 쑥이 들어있어요. 쑥을 정말 싫어해요. 단가부터 먹어서. 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직 쑥? 아, 아직 쑥이 올라왔어요. 쑥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 허그를 냈습니다. 허그를 했어요. 아, 지금 좋다는 거죠? 아, 오케이. 네. 시크릿 패스, 시크릿 패스. 시크릿 패스. 시크릿 패스. 오케이. 두 번째 이제. 그렇게입니다. 아 맛있는 부분 주네. Yeah. 자, 아 끝을 먹으면 이제 밀가루만 있으니까 yeah. 안쪽을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오, 그렇게입니다. 약간 매콤한 맛도 나고, 매콤한 맛도 나고, 소스 파이시. 아, 똑같은 오여도 느낌이 달라요. 여기는 오, 여기. 아우.
자, 어떤 결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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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자, 정말 박지가 넘쳐집니다. 과연 브래피 선수가 어떤 음식을 선택을 할까요? 예. 네. 일단은 반 먹었고요. 여기 반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기대가 되고요. 예. 자, 결정의 순간입니다. 우리 두 선수는 눈을 감아주시고 오른손을 내밀어주세요. 오른손. 오른손 내밀어주시고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주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Ready. Okay. One, two, three. Three, three. Okay. Yeah! 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리팀은 양현종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필이 히링 헷. 4번 타자 힐 소 굿 브랫 핏. 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말고도 정말 맛있는 음식 많았죠? 네. 네, 저희가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직접 오셔서 1913 송정역 시장에 맛있는 먹거리를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913 송정역 시장 이곳은 누구나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가게는 누구나 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 우리 선수 여러분들이 사인볼을 판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볼 판매를 해서 이 모든 수익금을 1913 송정역 시장에 있는 상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913 송정역 시장 내에 위치한 팝업 스토어 누구나 가게. 어느 누구든 저렴한 가격에 점포를 임대해 현장 판매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 상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아! 아, 맞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인볼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선수 여러분들이 뭐 장사를 해본 경험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젊은 상인 여러분 세 분을 모셔서 한번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예. 아,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1913 송정역 시장에는 젊은 상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세 분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선수 어떤 선수 하세요? 저는 옆에. 아, 물론 다 좋아하지만 물론 다 좋아하지만 한 선수를 뽑자면 옆에 양현종 선수. 양현종 선수. 예. 네, 양현종 선수 어떤 부분이 좋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선수 좋아하세요? 가장 미남을 좋아. 미남. 누구요? 서동욱 선수. 서동욱 선수. 아, 예, 아. 그럼 양현종 선수는 미남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 알겠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네, 집에 갔어요. 아, 집에 갔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선수. 피리요. 피리요. 어, 필 선수. 예, 필 선수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좋아하는 선수들이 네.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옆에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역 시장 상인들과 타이거즈 선수들의 특급 컬래버레이션 완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잘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판매를 하려면 네네. 목소리가 커야 돼요. 목소리가 어떻게? 자, 보여주세요! 네, 한두 번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귀한 선수분들이 왔어요.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아, 그거를 양현종 선수 한번 네? 뭐 한번 보여주세요. 아, 보여주세요. 한동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많이 와주세요. 예, 아, 우리 브래피 선수를 위해서 어떻게 바라면 될까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재래시장 가면은 네, 전통시장 가면은 골라 골라 잡아 골라 잡아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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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세.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좋아하는 선수의 사인볼을 사시면 돼요. 어느 선수의 사인볼 사시겠습니까? 양현종. 양현종 선수. 예. 첫 번째 수익금이 네. 아, 맞습니다. 천 원 내신 거예요? 아, 여기도 내. 아, 여기도 내시려고요? 아, 정말 선생님. 상인들을 위해 쓰입니다. 예. 천 원씩 내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어린이. 예. 아. 네. 3,000원을 거의 어린이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어린이 3,000원 가세요. 다음 분 오세요. 아우. 아, 서동우 선수. 네,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자, 과연 어느 선수가 1등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동우 선수. 아.
like feel. I like feel, you like feel, everybody feel. 아, 여러분 송정영 시장 사랑해 주실 거죠? 기아 타이거즈 사랑해 주실 거죠? 5만 원. 이수영,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자, 우리 선수 여러분들 뒤에 서주세요. 5만 원! 단체 사진 들어갑니다. 5만 원! VIP입니다, VIP! VIP! 네, 누구나 가게에서 오늘 사인볼을 팔아봤는데 그 모든 수익금 제가 약속드린 대로 송정역 시장 상인 여러분들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상인 여러분들 대신해서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께 오늘 수익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맞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선수분들이랑 하니까 기분도 좋고 색달랐고 네. 이런 경험의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송정역 시장을 찾아주실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역 시장이 기분 좋게 변했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인 여러분께 소중한 또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913 송정역 시장을 함께 돌아봤는데 우리 선수들이 느끼는 점도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차동호 선수, 네. 어떤 걸 느끼셨어요? 데이트 코스? 데이트 코스. 네, 그런 게 처음에 좀 생각이 났고요. 네네네. 시장이라는 분위기보다 데이트 코스에 조금 젊은 분들도 많이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네. 네. 좀 뜻깊은 경험을 했고요. 네네. 네, 전통 시장 활성화에 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곳이 또 뒤쪽에 보면은 송정역이 있습니다. KTX 고속열차가 다니고요. 근데 바로 근처에 있는 게 송정역 시장입니다. 뒤에 보시면 여기 쉼터인데 여기 이제 KTX가 몇 시에 또 있는지 송정역에서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서도 쉼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Yo, say, how do you feel? Good. Yeah, my family uses KTX a lot, so they come here, have some food, have a good time, and get on the train.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913 송정 시장 함께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와주셔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즐거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1913 송정역 시장. 전통시장의 포근함은 그대로 간직한 채 현대의 편리함이 더해진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함께 웃고 함께 맛보며 보낸 시간.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가면 광주가 삽니다. 우와!